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 생깻잎으로 김치를 담을 텐데요. 생깻잎 김치는 향이 강해서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깻잎 6묶음을 준비했는데요. 마트에 깻잎이 그렇게 두껍고 크진 않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요즘 파는 거는 거의 빈 하우스 안에서 컸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먼지가 많이 묻어있진 않아요. 근데 노지에서 자라는 거는 이렇게 흙 같은 거 많이 묻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씻었지만 한번 씻는 걸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깻잎 씻으실 때는 이제 보시면 흙 같은 거 많이 묻었을 때는 이렇게 흙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근데 보고 이제 마트 안에서 깨끗하게 자란 깻잎들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씻으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통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이렇게 씻는데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씻으면 수돗물을 너무 오랫동안 틀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수돗물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물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고 또 이렇게 흔들어 갖고는 깨끗하게 헹구시면 돼요. 한몇 번만 헹구시면 되는데요. 보시고 또 바깥에서 노지에서 자란 거는 특히 비 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수확했는 거는 흙이 더 많이 묻어 있거든요. 빗물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묻어가지고 그런 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제가 조금 썰어놨는데요. 이거는 대파의 흰 부분만 제만큼 하나 다졌고요. 그리고 양파 반개 다졌고요. 그리고 색깔 내기 위해서 당근 조금만 다질게요. 여기에 초록색은 넣을 필요 없죠. 깻잎 자체가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다지고요. 자, 이렇게 모두 한꺼번에 여기다 담아주면 됩니다. 오늘 생깻잎 김치는 조금 짜지 않고 조금 슴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멸치 액입니다. 이게 까나리 액젓도 괜찮고 멸치 액도 괜찮거든요. 자, 멸치 액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 한 스푼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생수를 좀 타줘야 돼요. 왜냐면 생수를 타야지 이게 좀 슴슴한 깻잎김치가 되거든요. 생수 타지 않으면 짠맛이 납니다. 생수를요, 소주잔으로 두잔 탈게요. 올리고당 소주잔으로 반컵 넣습니다. 약간 마늘도 밥 숟가락으로 하나, 자, 두개 넣겠습니다. 통깨도 밥 숟가락으로 두 개. 깻잎김치에 가는 간장으로 해요. 간장을 밥 숟가락으로 네개 넣습니다. 김치에 또, 자,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양념이 준비 다 돼서 이제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걸 간을 보시고요. 너무 짜면 안 되고 또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싱거우면 저 깻잎이 숨이 죽지 않을 거고요. 너무 짜면 담아 놓으면 결국 깻잎김치가 짜게 되거든요. 조금 입에서 맞다 싶을 정도에서 조금 더 짜야 돼요. 깻잎이 숨이 죽으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 생긴 물하고 이 양념이 어우러졌을 때딱 맞는 간이 좋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짭짤한 맛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담아 볼게요. 담으실 때는 처음에 양념을 바르실 때는 이렇게 조금 높은 볼이 좋아요. 이거를 한장한장 바르시지 말고요. 한 석장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석장, 넉장, 한 서너 장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 끼얹어 주시면 돼요. 손으로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통깨 뿌려놓고 하면 자, 통깨도 맛있어 보이니까 자,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볼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게 숨이 죽고 나면 이게
제자리 통에 담으시면 돼요. 이게 숨이 죽기 전에는 양이 아직 가늠이 안 되니까 숨이 죽고 나면 반쯤 쑥 줄어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양념을 있죠. 양념은 위에다 이렇게 다 부어 놓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깻잎이 빨리 숨이 죽겠죠. 이렇게 뒀다가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깻잎김치를 아까 양념을 해 놓은 지가 지금 3시간 지났거든요. 보통 양념 해 놓고 한 시간만 지나도 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담을 통을 정해서 담아 놓으시면 돼요. 물도 많이 생겼죠.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생깻잎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짜지 않으니까요. 막 드시기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